일단은 오늘 조립할 거는 MG 건담 바르바토스의 티타늄 피니쉬고요. 뭐 매뉴얼이나 이런 거는 일반판이랑 동일하니까. 그리고 오늘 일단 조립하고 내일 바로 리뷰를 할 건데요. 요 바르바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다이 남코 코리아에서 이제 엑스포에서 판매될 상품을 미리 지원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갈 길이 멀다. 바로 출발하도록 하죠. 발바는 오랜만이네요. MG 루프스는 언제 나올라나 지금? 벌써 그냥 발바가 2019년 12월인가에 출시를 했었거든요? 2019년 12월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슬슬 다음 거 나올 때도 됐는데 지금 횟수로 치면 2년 지났단 말이죠. 2년? 그나마 뭐 이제 발바 옵션 세트 이런 게 좀 출시했다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발바가 더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루프스 렉스는 루프스 나오고 나오겠죠? 그렇겠죠? 루프스 렉스가 먼저 나오진 않겠죠. 아마 혹시나 먼저 나오게 되면은 루프스 렉스가 먼저 나오게 되면은 그냥 루프스는 한정판이 아닐까? 웹한정판으로 돌려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문득. 그러니까 다른 라인업, 그러니까 피규어 쪽 라인업 보면은 루프스 렉스가 먼저 나온 게 나왔잖아요, 그죠? 메탈 로보톤 보면은 루프스 렉스가 먼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MG도 렉스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 근데 렉스가 먼저 나오면은 반드시 루프스는 절대 일반판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바토스 노란색 부분은 코팅인 것처럼 홍보했던 걸 어디선가 보았던 것 같은데 역시나 신뢰와 안심의 물결 에디션 메탈릭 사출이군요. 네, 네. 흰색 런너만 코팅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흰색 런너만. 건담 외반정판 중에서 국내에 대란을 일으킨 제품이 하이뉴 버카용 HWS 확장 파츠였다는데 그 정도로 예약이 어려웠었나요? 그때는 반다이몰에 상품 Q&A를 적을 수 있는 란이 있었어요. 상품 밑에 요기한 20페이지 이상, 최소 요기한 20페이지 이상 다양했죠. 이욕 저욕 다 있었지. 어려운 수준을 떠나서 그냥 와 예약한대 그러면은 슬슬 가서 예약해볼까? 가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냥 대체 이게 예약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도 있었어요. 없진 않았어요. 한 가지 밀리그램 밟아도 철혈 코팅 나올 가능성 있을까요? 철혈 코팅 이쁘던데. 철혈 코팅 저도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전반적으로 철혈 코팅 자체가 되게 이쁘게 잘 나오기는 해서 팩트여가지고 그거는 저도 갖고 싶기는 해요. 나오면은 격하게 살 의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방송 시작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거 반다이나 코리아에서 지원해주신 MG입니다. 철혈 시리즈 프레임 조립할 땐 상체에서 되게 조심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상체 부분이 아무래도 특히나 MG 같은 경우는 실린더 같은 게 되게 약한 부분 중 하나다 보니까 조립하는데 굉장히 신경 쓰게 되는 부분 중 하나더라고요. 좀. 자 이렇게 보면은 일단 노란색이랑 파란색은 그 메탈릭 사출인데 흰색은 전부 다 이제 티타늄 피니쉬고요. 그리고 프레임에 사용된 실린더 코팅 그리고 안쪽에 괜히 조립했나 여기? 그아 같이 분해돼 버렸어. 자 요것이 이제 데미지 버전입니다. 데미지 버전이고요. 이런 색 이제 프레임 안쪽에 들어가는 게 요런 게 이제 코팅인 거죠. 근데 원래도 프레임 안쪽에 들어가는 거는 코팅이었으니까 원래가 그랬으니까 얼굴 다 벗기면 용자 같아요. 전혀 그거 하다가 블레이드한테나 뿌려먹었잖아. 이게 실제로 벗겨보면 용자가 떠오르나 이게? 용자가 생각나는 얼굴인가요 이게? 글쎄요 근데 아닌가? 그래 보이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판매되는 한정판 프라 말고 다른 판매되는 물건 홍보는 추후에 공개되나요? 네, 그건 나중에 엑스포 상세 공지 같은 거 떴을 때 아니면 원래 근데 다른 상품 판매하는 거는
홍보에 없지 않았어요? 원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일반 상품 얘기하시는 거면은 원래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코팅판의 매력이 일반판에서는 못 보는 매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제일 크지 않나. 그렇게 따지면 클리어 버전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판에서는 볼 수 없는 매력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한정판 타이틀을 달았으면 좀 반짝여야 하지 않나. 좀 반짝반짝하니 좀 이제 뽀짝뽀짝 해가지고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항상 느낍니다. 일반 발바랑 비교해봐야죠. 당연히 일반 발바랑 비교를 해봐야죠. 이 비교를 안 하면 안 되죠. 아마 이번 주는 발바류만 리뷰가 두 개 올라가지 않을까. 오늘 SD 클리어 했고 내일 요 코딩판을 할 거니까 발바만 일단 두 개 올라간다. 그리고 지금 메탈로보톤 발바 루프스가 와 있는데 직구 한 게 왔는데, 루프스 메탈로보톤은 다음 주에 리뷰하는 걸로 하고요. 건담 시리즈 같은 경우는 가볍게 보시려면 더불어라든가 시드 더불어 기우주색 리뷰. 근데 이제 그 시리즈 전체적으로 많이 이해를 하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우주색 전체를 한번 정주행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막 이제 옛날 작품들도 있어가지고 그림체 때문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힘든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뭐 이제 기회가 된다면, 극장판으로 요약된 것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 보면 재미가 있어요. 더불어가 제가 그래서 좋아해요. 그렇게까지 막 가볍지만도 않아요. 더불어 잘 보면 더불어 되게 재밌는 이유가 되게 메시지 잘 담고 있고 풀기도 잘 풀었고, 비록 이제 세컨드 시즌에서 너무 세츠나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았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세츠나라는 캐릭터 자체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기도 세컨드 시즌도 꽤나 볼만했다. 비록 이제 세컨드 시즌으로 가서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약간 그런 건 있어요. 틀 한 잔 만능주의 같은 느낌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세컨드 시즌쯤 가면은 얘가 이제 그 이안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것 중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 원래 트란잠이라는 설정상 단숨에 3배 빨라지고 3배 강해지지만 그 지속시간이 끝나면은 극단적으로 기체 자체의 그 성능이 저하된다라는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거예요. 근데 세컨드 시즌 가면은 난발해 트란잠 충전됐니 트란잠, 무슨 쿨타임 차가지고 그냥 바로 써먹는 쿨타임 스킬처럼 무슨 써먹어요 나중 가면은. 그러니까 그 페널티를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단하다고 봐야죠. 이안 버스트라는 캐릭터가 그 페널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였을까. 그러니까 더불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세츠나 중심으로 보면은 아 세츠나의 성장 이야기, 이노베이터의 성장 이야기 막 이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봐서 이안 버스티 시점에서 바라보잖아요. 와 진짜 건담 마이스터 나쁜 놈들 작작 부셔먹고 오라고 막 고치고 만드는 사람 입장도 좀 헤아려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맨날 부셔먹고 와 막 이런 느낌. 직당이 부셔먹으면 모르겠는데 어떤 애는 아예 기체를 적진에 넘겨버려. 그 자기네 조직 뒤에서 활동하는 애들은 막 다 때려 부수고 다녀. 다른 기지 가가지고 막 무력 게임 하라고 했는데 무력 게임이 아니라 초토화시키고 와. 막장이야. 그러니까 주인공의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얘가 드디어 이제 변화를 이루고 각성을 하는 거야 이거지. 잘 생각해봐요. 내가 이안 버스티야. 세컨드 시즌에 들어갔어. 트윈 드라이브의 테스트가 잘 안 돼. 근데 세츠나가 와가지고는 엑시아의 태양로 우와 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안 돼. 그러더니 갑자기 극적으로 다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트윈 드라이브가 제대로 안정화를 이루면서 융화가 됐어. 그래서 세츠나가 기동을 시켰어. 와 쩔어. 그래가지고 바로 하는 말이 그 재고판은 어때? 이러면서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빨리 기록해놓으라고 막
공돌이스러운 그런 멤버를 보여주는데 그것까지 좋아. 그까지 좋아. 그래. 아 기적적으로 기동했어. 크로스본 어깨 관절이랑 발목 그래 관절이 놓고. 원래 약한가요? 그래 놓고. 관절에 사용했던 러너 전체가 뭐야. 약해서 하얗게 뜨거나 조립하다가 부러져서 여쭈어 봅니다. 잠시만요. 그 뭐야 지구 내려가가지고는 그 우리 그라함이랑 맞붙었을 때 좀 밀리니까 갑자기 트란잠 써가지고는 오버히트 오버로드 돼가지고는 막 어 다 부셔먹고. 아니 그 이안 버스티 심정에서 바라봤을 땐 진짜 야 겨우 안정화 시켜놓은 걸 그걸 오버로드를 시켜가지고 부셔먹고 와? 왜 이게 거기다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침수됐어? 야 한숨 나오지 이러면 한숨 나오지. 침수 건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안이었으면은 집합 시켰어. 얘가 PS입니다. PS 재질이라고 써있어요. PS 써있어요. PS 그렇죠? 얘가 PS인데 자 얘가 관절 러너인데요. 관절에 쓰이는 PS는 좀 달라요. 여기 뒤에도 PS는 써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게 PS라고 써있죠. 요즘에 한 2014년쯤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건프라들의 관절에 쓰이는 재질이 소재가 좀 바뀌어요. PS는 PS인데 말하기를 KPS라고 부르더라고요. 관절 소재를.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 KPS의 특징이 있어요. 잘 보면은 그냥 PS랑 비교를 좀 해볼까? 얘가 지금 무장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PS거든요. 무장에 사용되는 거 요거는. 잘 보면은 얘는 이렇게 손톱으로 간단하게 좀 긁어도 엄청나 뭐 대단히 흠집이 남고 그러진 않거든요. 얘가 표면 자체가 좀 단단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광택을 잃거나 그러지 않아요. 특유의 광택이 그대로 있는데 KPS 같은 경우는요 얘네는 조금 달라요. 얘네는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주잖아요. 긁으면 찍혀요. 얘는 얘가 아니냐? 너가 아니니? 잠깐만요. 이런 너가 아닌가? 비런 너가 메인 관절이지. 이산이 아닌가 봐요. 이땐 좀 단단해졌나 요즘에. 예전에 2014년도에 빌드파이터즈 HG 때부터 유독 굉장히 재질이 연해지거든요. 쫀쫀해요. 연해져요. 그래가지고 요즘 것들도 요즘엔 좀 더 보강이 되긴 했나보다. 예전처럼 내구성이 막 쓰레기 이러진 않네. 전에는 손톱으로 긁으면은 흠집이 그대로 났어요. 그 약간 껍질 벗겨진 껍질이 손상된 것처럼 이렇게 손톱 자국이 그대로 좀 남았거든요. 근데 얘는 안 그러네. 웬일이지. 아무튼 약간 칼을 대보면 쫀쫀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썰리면은 힘이 덜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 아트나이프라든가 작업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탄성이 있는 약한 탄성이 있는 플라스틱. 그러니까 이게 관절에 쓰이면 어떤 게 좋으냐면은 일반적으로 예전에 ABS 관절 같은 거 사용했을 때는 관절이 이렇게 있어요. 축관절이 있어요. 그리고 홀이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은 관절이 돌아요. 이렇게 돌면은 이 마찰되는 부분, 접촉되는 부분이 갈려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분해를 해보면 가루가 후두둑 떨어져요. 갈려가지고 이게. 근데 KPS 같은 경우는 갈리질 않아요. 대신에 조립할 때 ABS 때보다 좀 더 탄성이 있게 조립이 돼요. 좀 약간 꽉 들어간다는 느낌? 그래가지고 허옇게 뜨는 게 정상이에요. 허옇게 안 뜨잖아요? 헐거운 거예요. 살짝 허옇게 떠야 얘가 밖에서 얘를 축을 잡아주는 애가 살짝 작은데 이게 들어가면서 살짝 벌어지면서 얘 꽉 이제 탄성으로 잡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허옇게 뜨는 게 정상이에요. 허옇게 떴다고 안 부러져요. 그러니까 그거 힘줘서 넣었다고 허옇게 떴는데 이게 부러지지 않을까요? 안 부러져요. 요즘 재질은 안 부러져요. 예전 같았으면은 그거 위험합니다 이랬겠는데 아니면은 이런 외장에 쓰이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면은 그거 위험합니다 이럴 수 있는데 프레임에 쓰이거나 아니면은 관절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요즘에 나오는 건프라 같은 경우는 허옇게 뜨는 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하얗게 안 뜨면은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허옇게 안 뜨고 조립했는데 좀 안정적이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허옇게 떴는데 그 정도가 그렇게 막 심하지 않다 그러면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 요즘 폴리캡 없죠. 요즘에 다 폴리캡 레스죠. 다 모든 건프라에 폴리캡 들어가는 거 요즘 봤어요? 거의 없잖아요. 좀 이제 괜찮게 나온다 싶은 건 폴리캡 없죠.
더 관절이 관절 재질을 KPS 쪽으로 바꾸고서 싹 폴리캡이 쏙 들어갔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민감한 반응들을 보이시는 게 RG 뉴건담 고관절 이런 거.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셨던 게 RG 뉴건담 고관절이었어요. 제 영상에도 프레임 보는데 고관절에 허옇게 뜬 부분이 있어요. 그걸 보고서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엄청 달렸어요. 아, 제룩님 것도 그러네요. 이거 불량 아니에요. 이런 댓글이 있었고, 어? 저거 괜찮은 거예요? 이런 댓글도 있었고, 반응이 가지각색인데 제가 제 영상에 비추어진 그 고관절에 허옇게 뜬 부분 보고도 댓글이 되게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약간 꽉 물려 들어가지 않으면은 뉴건담의 관절의 탄성 그 강도는 나오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플라스틱이 하얗게 떴다 이건 부러짐의 징조라는 게 당연한 거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니까 이거 괜찮아?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신제품류의 건프라 같은 경우는 구판이 재판되고 막 그러지 않는 이상은 관절은 상당히 튼튼하게 잘 나온 거라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채팅에도 올라왔지만 다른 업체 프라모델을 만들어보면은 허옇게 뜨면 그건 부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져보면 둘의 재질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딱 이러고 만져봐요. 그러면은 아, 얘네 반다이 게 좀 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렇게 만져봐도 이 정도 탄성 가지고는 허옇게 뜨지도 않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 실제 반다이 건프라 같은 경우 탄성이 좋아요. 플라스틱 자체가 탄성이 되게 좋아요. 이 정도로도 살짝 이렇게 힘을 더 줘도 허옇게 안 떠요. 여기 살짝 이렇게 힘을 줘도 잘 안 떠요. 근데 이제 방금 여기 허옇게 뜨지 않았어요? 여기 소톱 가리키는 여기 허옇게 뜬 거 보이죠? 살짝 맞네, 허옇게 떴네 여기가. 근데 놓으니까 들어가요. 보여요? 허옇게 떴던 게 놓으니까 들어가요. 보이죠? 힘주면 허옇게 뜨는데 놓으니까 쏙 들어갔어요. 허옇게 뜨던 게 없어져요. 탄성이 되게 좋아요. 소재 되게 좋은 거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 이런 데가 허옇게 떴다 그러면 저 그게 문제이긴 하겠지만 관절부에서는 그 충분히 탄성 테스트가 된 거기 때문에 걱정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다! 빰! 도롱뚱! 상체랑 어깨 조리프 너무 꽉 조이더니 조금 움직였는데 부러졌길래 여쭈어봤었습니다. 그거는 크로스본 어깨가 너무 얇은 건 사실이. 그건 사실. 내가 그건 실드 못 쳐. 실드도 아니고 그냥 그거는 팩트야. 크로스본 어깨 관절 여기가 겁나 얇아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해도 나 어깨 커버 못 쳐. 이건 팩트야. 건담홀릭 채널 유용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역시 뜬금없는데 피지 언니 시드와 비교해 구판 피지 퍼건이 이 부분은 낫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피지 언니 시드와 비교해 구판 퍼건이 이 부분은 낫다. 피지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아, 프레임 디테일이 훨씬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얼리 시드 같은 경우는 제가 리뷰에도 있어요. 리뷰 파트 1 한번 보시면 있어요. 그 프레임이 보는 맛이 달라요. 제가 간만에 시청료 납부합니다. 우와! 우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비님이랑 나비님 덕에 예정에 어떤 대출을 했습니다. 돈으로 혼내줄 테다. 비웃비웃비웃. 매우 베리베리 땡큐. 아무튼 얼리 시드의 프레임은 정말 되게 세련된 프레임인데요. 구판 프레임은요 되게 투박하고 멋진 프레임이에요. 그 굉장히 좀 뭐랄까 구석구석 보는 재미가 있어요. 피지 프레임은 구석구석 보는 재미. 외장 디테일은 대단히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다 뭐 이렇게 말하기 좀 그러는데 내부 디테일이 진짜 최고입니다. 막 그 퍼스트 자쿠까지는 되게 투박하고 멋진 멋이 있고요. 거기에 약간의 세련됨을 가미한 게 마크2고요. 제타 건담은 많이 투박하지. 프레임 변형 때문에 프레임이 막 마크2 마냥 막 그러고 화려하진 않아요. 아무튼 구판도 구판 나름의 매력이 있다는 거. 이게 제가 RG 크로스본 조립방송 할 때도 알려드렸지만 100원 위에 머리 부품 전체가 들어 올라갈 정도로 부품이 작잖아요. 크로스본은 144분의 1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좋지만 나오는 대로 불안한 게 그런 거예요. 크로스본
저도 조립하면서 되게 두려웠거든요. 크로스보는 두려웠어요. 이거 괜찮을까? 과연? 글쎄. 막 이런 생각하면서 조립했었거든요. 조립할 때. 저 RG 크로스본 X2 리뷰한 거 보세요. 데칼 다 한 건데 데칼이 하나도 안 보여. 한 개도 안 보여. 하지만 크로스본은 솔직히 밀리그램가 너무 구려서 RG로 빡. 가게 되는 걸. 무장 못지는 풀풀 이게 말이 되냐 반다이야. 저것도 팩트입니다. 예, 크로스본 팬들의 그 뭐라고 할까 슬픔이 서려 있는 RG, 크로스본 팬들의 그 염원과 소망이 담겨 있는 RG, 그리고 피눈물이 담겨 있는 RG, MG가 솔직히 많이 구리긴 해요. 저것도 팩트예요. 저 말도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그냥 MG 2.0이 나오든가, 완전 싹 갈아엎어가지고 리뉴얼하든가. 메탈리드 국내에서 팔든가. 이번 주말에 코토부키아에서 온라인으로 신제품을 공개한다고. 아, 얘기 들었어요. 거기에 용자가 포함된다고. 용자 이제 용자 토크 시간이 있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기대가 된다. 드디어 이제 베일을 단간이 베일을 벗는 것인가. 형님 혹시 밀리그램 엑시아 R3 리뷰는 언제 올라오는지 네?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데칼할 시간을 좀 주세요. 아직 데칼 안 했어. 저거 뭐지? 아직 스프레이브도 지금 다이사드 스프레이 애증이 다 지금 아 미쳐버리겠다. 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통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약간 변명을 좀 하자면 스트레이브스를 여기다 제가 다시 본가로 들어오기로 어디다가 둘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충 여기다 잡아놨는데. 이제 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짐이 터졌어요. 짐이 뻥 터져 집이 터져서 뻥 하고 공간이 없었죠. 제가 원래 스프레이부스를 두려고 했었던 공간이 제 물건이 놓여 있는 공간이 아니게 되어 버리는 바람에 지금 붕 떴어요. 스프레이부스를 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부스 놓을 데가 없어요. 예비 스프레이부스를 하나 이렇게 좀 가볍게 간단하게 그냥 놓고 뿌리고 바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둘 수 있는 그런 스프레이 부스를 하나 장만을 해야 되나 지금 그거 생각 중이거든요. 좀 이제 컴팩트한 걸로다가 좀 열악해요 지금 상황이. 스프레이 부스 놓을 수는 없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스프레이 부스 설치가 안 돼요. 일단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컴팩트한 걸로는 스프레이 부스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나? 힘들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전에 깔짝 쓴 거 있는데 그건 도저히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바닥 버렸거든요. 근처에 프라 공방이요? 이 근처는 없어요. 이 근처는 없어요. 일단은 이 근처는 없고. 네, 아티스테이션에서 예전에 저한테 좀 선물로 주셨던 게 있어가지고 그거 쓰는데 나름 컴팩트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블로어 펜이 제대로 달려가지고 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내가 대단히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종일 작업하고 있을 것도 아니고 마감재, 일단 마감재라든가 어느 정도 내가 쓰고 싶은 스프레이 있으면 그거 좀 쓰는 정도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서 잘 쓰고 있었는데 그거 놓을 자리도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그거. 얘가 상대적으로 컴팩트한데 그거 놓을 자리도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제 현실입니다 지금. 재료 공방 하나 만드시라고요? 그럼 정말 좋겠네. 차라리 그럼 정말 좋겠네. 나 혼자 쓰는 작업방을 하나 꾸미는. 아니 그러기엔 또 아니야 골 깨져 또 그러면. 아무튼 제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슬픈 상황이거든요. 그죠? 아티스테이션 부스가 엄청 크지 그 막 크지 않아요. 중형도 아니고 중소쯤 돼요. 완전 소형은 또 아니고 중소쯤 되는데 그거 놓을 자리도 지금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뭔가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 데칼 저거 빨리 해야지 막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무리가 안 됩니다. 굉장히 지금 그거 되게 힘듭니다. 근데 막무가내로 이거를 놓으려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 눈치가 좀 보이고 어머니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어머니 눈치도 좀 보이다 보니까 내 맘대로 이걸 설치를 못해요. 쫙 지금 상황이 쫙 지금 이제 그 약간 어중간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집에서 작업하는 거 정도 가지고 막 등짝 스매시 그런 건 없는데 이제 갑자기 제 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의 요구는 그거죠. 최소한의 어머니의
생활 공간은 확보해 달라.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의 문제가 가장 커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개인적인 상황으로서의 현재 가장 큰 이슈는 그거예요. 마감재만 뿌리고 접어서 넣어두실 거면 비틀벅 부스 같은 건 어떠신가요? 비틀벅 정도면 괜찮을라나? 환기는 잘 되나요? 환기는 어때요? 환기가 잘 되나? 이게 그렇다고 야외에 나가서 뿌리기에는 제가 용납을 못하겠어. 예전에는 저도 야외에서 급한 대로 막 야외에서 뿌리고 그런 적도 꽤 있는데 그러고 나면은 이제 간혹 이제 보이는 먼지 이런 게 붙어 있으면은 그걸 못 참아요. 웬만하면은 집안에서 처리를 하고 싶다는 게 제 일단 소망이고요. 아 비틀벅은 좀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써봤는데 잘 되는 편이에요. 아, 그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시로코 펜이 아니라서 흡입력은 버블 펜을 써야 합니다. 소음이 커. 소음이 크다. 그래도 당가가라 이런 잔소리는 안 하시나 봐요. 저희 할머니는 올해 초부터 증손주 보고 싶다고 잔소리 하시는데. 저희 할머니께서는요. 제가 앞자리가 숫자 2가 되는 순간부터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는. 장가갈 준비해라. 지난번 명절에 잠깐 아 명절이 아니라 지난번에 저희 사촌 누나가 결혼을 하는 바람에 제가 갔어요. 제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 움직일 수 있을 때 장가가라.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모든 할머니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따지면 할머니 생각해서라도 라기에는 그냥 내가 먹었다. 현실적인 문제는 넘어가죠. 현실적인 문제는 넘어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아직 크게 관심은 없나 봐요. 어허 이쁘긴 또 겁나 이쁘네. 아따 그 티타늄 피니쉬 이쁘네. 이쁘네. 데이트 작품은 어쩔 수 없다. 예. 왜 사람들이 피사는지 이해는 가더라고요. 티타늄 피니쉬가 이쁘니까.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외곽이 이런 사이드 엣지 부분 이런 거. 엣지 부분의 광택이 독특하게 여기 돌아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이거 광택이 엣지가 광택이 돈다기보다는 코팅을 한번 한 거 위에다가 하얀 색깔로 도색을 하는데 그게 뭉친 거죠. 현실인데 티타늄이 섞인 코팅을 해요. 그 위에다가 흰색으로 도색을 해요. 근데 도료가 뭉친 겁니다. 엣지 부분엔 도색이 안 되고 사이드로 뭉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게 매력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흰색 부분이 있고 엣지 부분들이 은색으로 빛나는 게 충분히 의도된 방향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아무튼 그렇다. 그렇죠? 오히려 좋은 상황인 거죠. 애초에 의도된 방향일 거예요. 이게 충분히. 그 안 그러면 이 특유의 이 은색깔의 광택이 안 살거든요. 이렇게 안 하면은. 그냥 흰색으로 덮는다? 그거 화이트 코팅 아니야? 그냥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엣지를 살리고 패널 라인이 살아나니까 오히려 이 부분 덕분에 더 이제 이 티타늄 피니쉬라는 이름이 더 살 수 있는 거죠. 관절 강도는 일반 판이랑 똑같습니다. 관절은 그냥 사출 색만 바뀌었어요. 엑스포에 가면 살 수 있는 제품인가요? 근데 온라인으로도 선행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정확히 안 나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이제 건담 인포 쪽에 공지가 올라올 테니까 그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오프라인 지금 뭐야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오프라인 이벤트 자체는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라서 그 부분은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거에 따라서 제 9월 스케줄도 어떻게 바꿀지 모릅니다. 아내와 같이 취미를 하면 됩니다. 저는 건프라 하는 동안 아내를 레고의 세계로 이끌었죠. 예, 취미를 이해해주는 아내를 만나는 게 최상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확률이 가차보다 낫지 않을까요? 의지가 난 가차보다 낫을 것 같은데. 피규어라이즈 듀크모는 입고되었다 소식 들어서 사러 가면 품절이라 어이가 없네요. 인기가 좋은 걸 어떡하겠습니까? 듀크모 자체가 너무 잘 나오고 보인 사실이잖아요? 맞는 말이지. 제롱님 마크5는 리뷰 안 하시나요? 아까 이야기했던 스프레이부스 이슈와 맞물려서 현재 잠시 지금 살짝 좀 그런 거시기한 상태니까 어떻게든 해결을 해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도저히 단기간에 쇼부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언젠가 재룡님이 반다이몰 건프라 기획자랑 인터뷰하실 때 재룡님이 레전드 건담 언급하는 소리 들으면 전세계 건프라 팬들 속이 사이다 할 것 같아요. 글쎄요. 들어볼 수 있는 기회는 올까요? 저야 뭐 하면 좋은데. 네, 매번 느끼지만 이제 레전드 정도 되면은 그냥 정말 레전드로 남겨놓는 것도 좋은 그런 게 아닐까, 좋은 방도가 아닐까 요즘에는 좀 느낍니다. 예. 레전드가 레전드했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레전드가 레전드했다. 또 약간 이제 레전드가 아니게 되어버리면은 이제 좀 아쉬울 것 같아. 출시. 와 이게 드디어 출시하네. 아쉬운데 왜 나오지 이게? 막 이런 소리 할 것 같긴 해. 좀 아쉽겠지만요. 레전드 저도 뭐 일단 나왔으면 하는 그 모비슈트 중 하나니까 왜 상품화가 안 될까 고민하는 거 중 하나. 행여 기회가 된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제 광택과 참 또 이건 또 이뻐 또 참 그 하다 그 참 이게 아 참 참 그 시기하네. 이뻐가지고 참 뭐라고 못하겠어. 간단하게 포즈를 잡으면서 또 이제 메모리 타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발바가 솔직히 1기 마지막에 태도 쓰는 거 있잖아요. 별로였어. 역시 발바는 메이스지. 아니 얘가 메이스를 안 들고 지금 뭐 하든 거야 같은 느낌이었어. 재룡님 물결표 건배우이는 이제 심야에 건올 게임 방송을 안 하십니까? 지금 건배우이 가챠 방송을 기다리는 건올 유저입니다. 물결표 물결표 다 가챠로 사자비나 뉴건담 가자 물결. 요즘에 베트로퍼 재룡님 팬카페에서 라크스 프라모델 등의 핵장비를 달았던데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죠. 못할 건 없죠. 왜 못해. 요즘에 반다이 프라가 또 이제 그쪽으로는 3mm 호환성 호환용 3mm 조인트를 많이 넣는 추세여가지고 됩니다. 등짝에 조인트만 있다면 못할 거 하나 없습니다. 자 아무튼 무엇이냐 근데 방송 여기까지인데 얘는 따로 데칼 안 할 거고요. 저는 늘상 이야기하지만 코팅판에는 마킹이나 데칼을 잘 안 하는 놈이기 때문에 하면은 코팅 가려요. 싫습니다. 코팅 가리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따로 마킹을 하진 않겠지만 내일 리뷰 일반판이랑 비교하면서 뭐 느낌이 얼마나 다른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재롱이세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범실 안녕.